오늘 저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추석 연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향으로 또 그리고 가까운 곳으로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원래 추석은 한가위라 하는데 가을 추수를 앞두고 친족과 가족과 함께 모여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 것을 바로 추석 명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서양이 다른 것은 풍성한 것에 대한 감사를 조상을 신으로 생각하여 감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성경은 한해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만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면 도리어 그 땅과 사람에게 가난이 올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석이나 설 명절을 보면 두 가지 풍경이 있다고 합니다. 추석 때 차례상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집이 있는가 하면 해외여행이나 국내 여행을 가기 위해 캐리어를 들고 공항으로 가는 풍경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조상을 잘 만난 사람은 전부 해외여행을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제사상을 차리러 고향에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되었는데도 살아계신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고 돌보지 않으며 부모님을 홀로 남겨두고 해외로 여행 떠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해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이 되면 모든 것이 풍성해집니다. 전통시장과 마트마다 대목을 맞이하여서 물건을 팝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물건값이 많이 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과거에는 상추 한 봉지가 뭐 1,000원, 2,000원, 어떤 곳은 500원 하는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상추 한 봉지 옛날 양인데 5,000원을 써붙였습니다. 그리고 사과도 세계에서 가장 가격이 비싸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사과가 가장 비싼 나라가 바로 한국인데 뭐 기후도 뭐 그렇고요.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과일의 종류도 많지만 물량도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도리어 올랐습니다. 특히 공산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건값이 올라 살기가 어려운 것을 인플레이션이라 합니다. 이렇게 물건값이 오르는 현상은 전세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각 나라에서 많은 돈을 풀고 또한 사람들이 빚을 지고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고 많은 국가 빚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있은 후에는 반드시 디플레이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가 막 올라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뭐 지금 우리나라 3.5%인데 5% 뭐 미국은 5%죠. 그렇게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만약 금리를 올리게 되면 투자가 위축되면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게 됩니다.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면 가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난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겁니다. 우리만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것도 뭐 후진국이 아니라 후진국들은 박살이 났는데 선진국들도 우리나라보다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면서 가난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 한해 2,500만 명 일본을 찾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번 연말까지 되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 겁니까? 일본이 덜 잘 사는 겁니까? 일본의 물가가 싸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일본 가서 전 인구의 반 정도가 일본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캐나다도 가난해져서 난리고 고물가로 난립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서 가난을 타개하겠다고 합니다.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여 이 사람들은 일을 시켜가지고 물건들을 만들겠다고 하고 공화당은 어떻습니까? 이민자들 많이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임금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을 막고 자국민들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심각한 경기 침체와 부동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중국의 아파트의 빈집이 1억 채가 넘고 2억 채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현재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런데 부도가 났지만 중국 공산당이 그것을요 막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공기가 아주 맑습니다.
유럽의 영국에서는 가난으로 인하여 젊은이들이 취직을 못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100년 전에 있었던 대공황보다는 못하지만 100년 전에 있었던 대공황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가 난리 나겠죠. 그러나 그보다는 못하지만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해도 믿음의 성도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는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6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40년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위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세의 여덟째 아들인 막내 다윗을 기름을 부은 후에 다윗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2m90이 넘는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를 던져가지고 다 맞춰가지고 죽였지만 그 뒤에서 뭐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라니까 그 영광을 다 누가 가져갔어요? 다윗이 가니까 그 뒤부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후에 사울왕은 왕의 견제를 받고 사선을 넘나들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에게 자신의 딸 미갈을 주어 사위를 삼았지만 사울 안에 있는 악신이 발동하면요 창을 들고 이 다윗을 쫓아가게 바꿨어요. 왕위를 빼앗길까봐 그를 죽이려 했어요. 부사일생으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으로 도망치는데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블레셋 가드왕 아비스에게 가서 미친 척하며 생명을 구원했어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였는데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척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탈출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아둘람굴로 도망쳤는데 다윗이 아둘람굴로 피하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였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이 400명이라 돼요. 그리고 다윗의 형제와 그 아버지 이세의 온 집안이 그곳으로 또 피신해 옵니다. 내 코가 석천데 예? 온 가족과 함께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몰려와서요 살려달라고 온 거예요. 분명 다윗에게는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자기 몸 하나 구하지 못해 블레셋 가드왕 앞에 침을 들리며 미친 척하고 아둘람굴에서 불황자 같은 신세가 되었지만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왕에는요 엄청난 멘탈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강한 군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보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윗처럼 그렇게 쫓겨보셨습니까? 사선을 넘어보셨습니까? 빚진 자, 억울한 자, 온 가족이 와서 나를 먹여 살려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난받지만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실 것을 그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성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부족한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조용히 목사님 설교하실 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대요? 예수님 믿어서 3년 지나면 뭐를 산다고요? 서울의 아파트 집 한 채 못 사면 신앙이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축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3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회복하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끝까지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그 집안을 세워주실 것을 믿는 신앙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에게 하신 말씀인데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 이 말씀은 바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못하는 일이 없다. 마음만 먹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안 되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족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뜻도 있지만 복이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복이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합니다. 욥은 동방에 있는 부자였지만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부자이지만 겸손하게 가난한 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환란이 와서 집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몸마저 건강마저 잃어서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아픈 남편한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악처입니까? 그렇지만 욥은 그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복이 온 거예요. 욥은 고난 가운데 부족하지만 부족함이 없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크게 부어주신 거죠. 크게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크게 열라고 했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자손을 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적과 끓이는 약속의 땅에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열면 열수록 하나님께서 뭐를 주십니까? 복을 기어이 주시고 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스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먹었어요. 두끼 먹었어요. 그런데 극심한 가뭄으로 그 그리스 시내가에 있는 물들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신 바라 어디로서 갔습니까? 네,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르밧의 한 동네에 가게 됩니다. 사렙다라고도 하죠. 다른 언어로는요. 그곳에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과부가 가지고 있는 가루와 기름 한 움큼을 가지고요.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 뭐라고 합니까? 야, 그 기름하고 떡, 가루하고 해서 떡 만들어서 나한테 떡 조금 갖고 와. 조금 남은 떡. 지금으로 하면 추석 때 송편 만들잖아요. 송편 한 세 개만 만들어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명절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어가지고 이거 먹고 그냥 죽으려고 하는데 야, 송편 세 개 만들어가지고 가져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니까 갖다 드렸어요. 아들과 과부가 먹고 죽으려는 것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 선지자를 주라니 벼룩의 간을 빼먹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먹고 죽으려는 떡을 빼앗아 먹습니까? 저는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는요. 부족하지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렙다 과부에는 부족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항상 가난하면요. 가난한 사람의 특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가난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움켜쥐고 베풀 줄을 몰라요. 근데 왜 그래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이것이 없으면 죽겠다고 생각. 이것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요. 부자는요. 나누어주라 하니까 지친다고 합니다. 자기 입을 거 먹을 거 절약하여 투자해서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종잣돈을 많아야 된대요. 먹을 거 입을 거 밥 세 끼 먹을 한 끼만 먹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그거를 가가지고 집사가지고 또 그것이 배로 올면 또 다시 이제 팔고 또 전세 주고 또 사.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진짜 부자는요, 오렌지 주스 있잖아요. 그것도 한 잔을 못 마시면 돼요. 아까워가지고. 예. 반만 먹고, 아, 이거 내일 먹어야 돼. 냉장고에서 넣는 거예요. 그게 부자예요. 그런데, 부자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위에서. 밥 먹으러 가면 먼저 네가 돼야 된다. 부자. 형제 자매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주위에서 말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뭐를 받아요? 엄청난 비난을 받고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는 부족해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가난해도 사르밧 과부처럼 나누어야 기적이 일어나고 자신이 부자라도요. 주님의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여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라고요. 내가 막 그거를 막 나만 써야지. 형제자매 어려운 것도 모르고 막 그냥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영생은커녕요.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천국 가기가 어려워요? 네? 이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부족하지,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 내가 지금 부족한 것 같지만, 야, 부족함이 없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겠다는 신앙이 있어야 돼. 둘째,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일어납니다. 다윗에게 다스리는 통치권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운부시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둘람 굴에서 빚진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를 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넘쳤습니까? 부족했습니까? 부족했죠.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일당백의 30용사가 왔습니다. 왜 일당백의 30용사가 왔습니까? 자기 목숨 버려가면서까지 누구를 지켰어요?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를 지키니까 자기에게 목숨을 버리는 그런 부하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전쟁에 나가서 용사를 왔는데 베들레헴에 있는 저 우물가에 물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어떡해요? 새 용사가 막 나가지고 막 손살같이 막 날아다니면서 거기서 물을 떠왔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 버리면서. 그러니 그것은 피값이라고 자기는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다윗이 가난하고 억울한 자를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요, 취직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자리가 얼마 되지 않을 뿐더러 일자리가 있더라도 힘든 일이나 그마저도 그 힘든 일을 누가 하겠다고 그래요? 외국인들이 대부분 하겠다고. 이번에 100명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필리핀에서. 가사 도우미 하겠다고. 근데 그들의 월급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져요. 그러니 청년이 취직이 안 된다고 해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섰어요. 얼마 전에 저기 반포나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30억이었는데요. 그 아파트가 50억이 되고요. 또 한 달 있다가 뭐가 됐어요? 60억이 됐어요. 좀 있으면 제 생각은 100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언제 청년이 집사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겠습니까? 모든 돈이 부동산과 주식에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요. 경제의 위기가 오면요. 부동산과 주식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시대는 누구를 위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처럼 누구를 중요시해야 돼요? 가족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첫째는, 두 번째는 가족을 중시하고 이웃을 중요하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에 속한 모든 가족과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경제의 위기가 와도 가족끼리요 떨떨 뭉치면,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떨떨 뭉치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7절에 형제가 위급한 때를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낫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명절에 가족과 함께 보내십시오. 네. 이번 추석연휴는 누구한테 보냈어요? 가족과요. 온다고 그러면요 오지 말라고 하시지 말고 그래 와라. 네? 네. 와라. 내 기도해 줄게. 그 자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형제 자매나 조카가 내 가족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을 때 롯을 자식처럼 생각했고요 품었어요. 그래서 그가 복을 받았습니다. 형제 자매와 조카도 가족인 것입니다. 갈 때는 그냥 가지 마시고 가다가 과일 한 박스라도 사가고 가야 합니다. 요즘 차가 비싸니까 다른 과일도 많이 써요. 예. 뭐 요즘 포도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접받기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기 위하여 가야 다윗처럼 다스리는 권세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요, 성도님들이 아드님이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는 너무나 좋아요. 사업이 잘 된다고 하시는 분, 또 아드님들이 또 잘해주신다고 말씀드리면 저는 행복해요. 저는 잘해주지 못하잖아요. 근데 아들들이 잘해주면 얼마나 기쁩니까? 성도들이 가족끼리 서로 모이고 서로 좋은 시간을 보내셨다면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내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고아 찾기가 어려워요. 고아라고 하는데 사실상 부모님과 연락하고 지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요, 교사를 하고 있을 때, 보육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육원에 다니는데, 아빠하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빠하고 연락하는데 왜, 아빠도 저하고 나이가 비슷했거든요. 어떻게, 아빠하고 연락하는데 보육원에 있나. 근데 고아가 아닌 거예요. 다만, 부모가 돌보지 않을 뿐이죠. 서울역에 가면요, 노숙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다 대부분 누가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그러니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들을 깨우치게 해서 어디로 돌려보내요? 가족품으로 돌려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리고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라고 하는데 친척이 있어요? 그러면요, 과부를 친척이 돌보게 해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또한 나그네는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은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요, 같은 월급을 줘요. 예, 똑같이 일했는데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막 200만원 반은 100만원만 딱 주는데 우리나라는요, 얼마나 또 인심이 후합니까? 100%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받는 거나 외국 사람 받는 것이 똑같은데, 월급 시급이 똑같은데, 더 열심히 일해서 나는 5시간 더 일할 거야. 그러면 5시간 더 일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더 많이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니 가난한 내인이 있어요. 가난한 목회자라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세요. 가난한 전도사나 목사라고요. 부모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도리어 주의 종이라고 부모님께 섬김 받으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저도 아까 보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얼마를 받으셨다는데, 야, 저는 얼마를 용돈을 드리겠나. 야, 나는 목사도 아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고르반이라고 하여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부모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것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잘했다. 너 부모님께 아무것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으니 너 복받을 사람이 나한테 책망했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목회자라도요, 부모님께 무엇이든지 드려야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해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이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그 속에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부족하나 부족함이 없는 신앙이 주 안에서 하나님을 뵙게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습니다. 사울왕의 추격으로 황무지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고 있는 사울왕의 창과 물병을 몰래 가져왔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엔게디에서 사울왕의 옷자락을 베었지만 기름 부은 주의 종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갔는지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흔 황무지와 십 황무지를 거쳐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시글락을 성으로 얻게 돼요. 다윗은 쫓기고 도망치우는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성도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송명의 시인의 찬양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도 부르셨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지.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러함에도 그런데 이 송명의 시인은 뇌성마비로 지체 장애를 앓고 있다고 그래요. 뇌성마비를 걸리면 어떻게 스티븐 호킹스 박사가 있잖아요. 뇌성마비잖아요. 몸이 막 불편하고 말도 어눌하고 행동 불편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겠죠. 그런데 그의 시는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있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함께 하셨네. 송명의 시인은 몸이 불편함에 있어서도 그는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송명의 시인은 뇌성마비로 지체 장애를 앓고 있지만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이 없어요. 도리어 우리보다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는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뵌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디오드레베는 누구를 못 배웠대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송명의 시인은 누구를 배웠대요? 하나님을 배웠대요. 우리 주님은 비장애인으로 천국까지 가지 못하면 장애인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해요. 손과 발과 눈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그것을 찍어버리고 장애인이 되어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장애인으로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에서요 5선을 한 대통령인데 미국에서 4번이나 대통령을 5선을 한 대통령은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의 대통령을 올라 세계 대공황을 겪으면서 미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미국을 세계 초강대국으로 올린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는요 1858년에 뉴욕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요 루즈벨트는 어렸을 때부터 장애가 있으니 항상 어린 시절 누구와 보냈습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보낸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보내면서요 뭘 했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야 루즈벨트 너는 밖에 나가서 힘드니까 뭐 얘기니까 나랑 얘기나 하자, 말동무나 하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세상 얘기. 할아버지가 옛날에 이건 사실인지 모르겠죠. 군대 갔던 얘기, 세상 살았던 얘기, 인생을 다 살아보니 어떻더라 하는 얘기,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 이런 것들을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를 얻었어요? 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어르신들에게서 오는 겁니다. 젊은 정치인들이 막 내가 잘났다, 막 네가 잘났다 하지만요. 나이 드신 어르신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는 누가 해야 돼요? 저는요 한 80이 넘으시고 막 90이 다 된 모세와 같은 그런 분들이 정치를 해야지 우리나라 정치가 바르게 산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요 어르신들은 세상을 오래 살고 싶어요. 저는 아직 70이나 80을 살지 않은 그 연배에서 나오시는 그 지혜를 아직 못 얻었잖아요. 아직 살아봐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 지혜를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와 대하면 나중에 어떤 인물이 와도요 주눅들지 않고 예의 바르게 대하고 섬깁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말단 직원이지만 어느 날 회장님이 딱 오셨는데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를 막 정말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고 갖다 드리고 섬기던 그 자세가 딱 나오면 어떻게 회장님 오셨을 때 딱 섬기는 자세만 야 이런 청년 어디에 있나 다 머리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내가 부릴 수 있지만 정말 믿음하는 얘다. 할아버지 할머니 섬기는 것처럼 정말 마음으로 섬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큰 자리를 더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자녀들을 할 수 있는 대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데려가서요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자주 뵙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에게 뭐가 옵니까? 지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외면해요. 외면해. 이러한 루즈벨트의 진단은요 미국에 어려움이 왔을 때 빛이 났다는 거예요. 세계 대공황으로 사람들이 막 그 무슨 세계 큰 빌딩이 있었잖아요. 저 빨리 맞추려고 했는데. 네? 무슨 빌딩이에요? 엠파이어. 거기서 막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줄 섰대요. 죽으려고. 그렇게 가난이 왔어요.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했다 망해가지고. 근데 그걸 극복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장애를 극복하고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선 대통령은 찾기 어렵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역사는요 암울합니다. 제가 뭐 이 시간 말하고 싶지 않지만 대부분 대통령 자리에 올라서고요 퇴임 후에 어디 가요? 감옥 가거나 죽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감옥 가거나 죽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요. 막 털으니까 막 먼지가 나더라 이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 그러니 우리나라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선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일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지만 그때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불행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족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니 세상에서 부정한 것처럼 살지만 주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는 날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가난이 왔어요. 가난하게 살아요. 왜 가난하게 삽니까? 형제 자매, 우리 형제나 자매들은 다 부하게 살아. 하지만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가난하게 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하게 사는 거죠. 만약에 내가 가난하게 살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일으켜주시고 세워질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의 자녀 중에서 사업이 잘 돼가지고요. 아니면은 손자 중에서 막 사업이 잘 돼가지고 자기가 한 달에 1억을 번다고 생각했죠. 1억을 벌어갖고 11조를 1,000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용돈 1,000만 원 안 드리겠습니까? 드리겠죠. 예?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1억이 아니에요. 1억이 아니고 예. 10억도 주시고 100억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그 지방 가운데 세워주시고 이런.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목자 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때에 일어납니다. 또한 부족하나 부족함이 없는 신앙이 주 안에서 하나님을 뵙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받게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부족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다스리는 권세와 통치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고 통치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부족하나 부족함이 없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고백이 입에서 솔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내려 주셔서 자손들이 살려고 집안이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추석년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기도해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